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옹앵 진옹앵우입니다. 네,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제가 카메라를 켰냐면요, 지금 여러분 제 얼굴 허전하지 않으세요? 허전한 곳이 어딜까요? 맞춰보시라. 바로 입술이죠. 입술을 안 바르고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옹앵이가 립을 리뷰해보도록 할 것이다. 센스 있는 분들이라면 탁 알아맞혔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심장을 저격할 홀리카홀리카 하트크러쉬 글로우 틴트 에어를 준비를 했는데요, 총 7색상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저는 5호 컬러를 제외한 나머지 6컬러를 리뷰를 해볼 거고요. 그럼 1호부터 얼굴에 발라볼게요. 입술에 일단 디자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심장을 저격할 요 헐, 되게 무광무광한 되게 벨베티하게 케이스가 돼 있죠. 근데 요 틴트는 글로우 틴트다 여러분들. 매트 틴트가 아니다. 글로우 틴트 사용하셨을 때 단점이 뭐였어요? 너무 무겁고 찐득거리고 입술 위에 두껍게 발린다,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요 홀리카 틴트는 뒤에 에어가 붙어요. 에어, A-I-R, 에어, 공기 같은 가벼움으로 촥 밀착되는 그런 글로우 틴트예요. 그래서 다른 글로우 틴트들과는 차별화된 그런 가벼운 글로우 틴트인데요, 착색 먼저 보고 가실게요. 핑크로 되지 않고 틴트 본연의 색깔 그대로 유지되는 컬러로 착색이 됩니다. 아주 very good. 1호 윈썸 컬러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팁은 굉장히 그냥 동그란 몽톡한 그런 팁을 갖고 있고요. 1호 윈썸 컬러는요, 굉장히 쨍한 그런 체리 레드? 체리 핑크 레드? 핑크 레드 컬러예요. 발색력이 아주 짱짱하죠. 정말 얼굴의 안색을 쨍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체리 핑크 레드 컬러고요. 1호부터 아주 색깔이 쨍하네요. 2호 위그. 위그 위그 위그. 위꾸 위꾸 위꾸. 내 거야. 근데 진짜 가볍다. 위그 컬러는요, 차분하지만 생기가 도는 그런 핑크 컬러입니다. 아주 착색이 틴트 힘들어 아주. 3호 베이. 네, 3호 베이 컬러는요, 되게 퓨어한 피치 코랄 컬러예요. 정말 누구나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살짝의 흰기가 도는 그런 코랄 컬러입니다. 이쁘다. 근데 진짜 너무 가볍다. 립밤 바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두세 겹 정도 발랐거든요. 그런데도 입술에서 무거운 느낌이나 두텁게 바른 느낌이 없고 그냥 매끈한 립밤 바른 듯한 텍스처라서 여러 겹 발라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4호 버블리. 뭔가 되게 쨍할 것 같은 그런 컬러야. 예쁘다. 너 이거 너무 예쁘다. 4호 버블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쨍한 코랄 핑크 컬러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글로우 립들 중에 제일 가볍고, 왜 에어 틴트라는 명칭이 붙였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5호 컬러는 구매를 하지 않아서 바로 6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6호 라라. 굉장히 뭔가 쿨한 그런 느낌이 드는 컬러예요. 라라! 이것도 너무 예쁘다. 레드 컬러의 플럼 한 방울을 톡 넣은 듯한, 정말 딱 포도와인이 생각나는 그런 컬러인데요, 제가 평상시에 바르던 컬러는 아닌데 이거 너무 예쁘다. 뭔가 되게 매력적인 그런 플럼 레드 컬러입니다. 와인을 한 잔 탁 드링킹하고서 입술을 보면 딱 요런 컬러가 나올 것 같은. 마지막 컬러 하쉬. 뭔가 딱 통만 봤을 때 뭔가 옹앵 최애템이 될 것 같은 하쉬. 하쉬 컬러 발라볼게요. 너무 예쁜데? 이 컬러 너무 예쁜데요? 07 허쉬 컬러는요, 고추장 컬러예요. 브릭 컬러인데 가을에 정말 딱 바르면 예쁠 것 같은 그런 브릭 컬러예요. 근데 진짜 컬러들이 케이스랑 되게 비슷하게 연출이 돼가지고 케이스만 보고 어떤 컬러인지 볼 수 있게 나온 게 정말 좀 좋은 것 같아요. 5호 컬러를 제외하고 발색을 했는데요, 지금 입술에 바른 컬러는요, 베일을 베이스로 깔고 안쪽에 허쉬 컬러를 발라서 두 가지를 발라줬어요. 저는 이 조합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정말 지금까지 제가 썼던 글로우 틴트들과는 정말 달라요. 제형면에서는 글로우 틴트를 바르면 항상 좀 무겁다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홀리카홀리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탕후루 립처럼 발색이 되는데 입술 위에서는 너무너무 가벼워요. 정말 과장 없이 립밤 바른 것처럼? 지금까지 썼던 글로우 틴트들과는 정말 다른 텍스처라서 제가 한 가지 컬러를 제외하고 지금 다 발색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컬러 면에서 봤을 때는 가을이라서 차분차분한 그런 컬러가 나올 줄 알았는데 6가지 컬러가 다 쨍한 그런 되게 좀 과즙미 있는 그런 틴트들이라서 화사하고 얼굴 밝혀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었던 컬러는 라라 컬러랑 베이 컬러랑 허쉬 컬러. 저는 그래도 제가 바른 이두 개가 꿀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홀리카홀리카 하트크러쉬 글로우 틴트 에어를 리뷰를 했고요. 가격면에서도 참 저렴한 것 같아요. 틴트 하나에 11,000원이고 일단은 되게 우리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하트 뿅뿅뿅뿅 그렇게 나와 있는 디자인이라서 정말 10대, 20대 친구들이 정말 귀엽고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틴트 같고요. 올 가을에 정말 촉촉하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틴트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 들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진홍갱이었습니다.